두뇌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니다. 신라 24대 진흥왕 12년 춘정월에 개원개국하니라. 열십 두이 해년 봄춘 정월정 달을 서기 551년 1월에 고칠개 어뜸은 여기서는 연호원 열개 나라국 연호를 개국으로 고쳤다. 진흥왕 12년 춘정월에 서기 551년 1월에 개원 개국하니라.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었다. 3월에 왕 순수 차 낭성하여 문 우럭 급 기제자 이문 지음악하고 석삼 달을 3월에 임금왕 임금이 돌순 지킬수 순수는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버금차 여기서는 머무를 차 여자랑 재성 임금이 순행하다가 낭성에 묵으며 들을 문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어조사우 굴레럭 미칠급 여기서는 밑급 우럭과 거기 아우제 아들자 여성니 걸을 문 제자 이문이 알지 소리음 노래악 음악을 잘한다는 앞으로 와서 말을 듣고 우럭과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특환지하니라 특별할 특 불을 환 갈지 특별히 그들을 불렀다. 왕주 하림궁하여 영주 기약에 이인 각제 신가 주지하니라 선시에 특별할 특 불을 한 갈지 특별히 그들을 불렀다. 임금왕 임금이 머무를 주 물하 이말림 집궁 하림궁에 머무르며 하여금령 아렐주 여기서는 연주할주 거기 노래악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두이 사람인 각각각 두 사람이 각각 지을제 새신 노래가 새 노래를 지어 연주할 주 갈지 연주하였다. 문저선 이시 이보다 앞서 특한지하니라 특별히 그들을 불렀다. 왕주 하림궁하여 임금이 하림궁에 머무르며 영주 기악에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이인 각제 신가 주지하니라 두 사람이 각각 새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선시에 이보다 앞서 노래 악자는 노래악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노래악, 2번 절길락, 3번 좋아할요. 여기서는 1번 노래악입니다.